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근데 이 지금 이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나? 따따블 치즈 핫도그가 새로 나왔어. 나초 치즈 소스와 새하얀 엔젤 헤어 치즈. 치즈 식으면 끝인데 일단 엽떡을 시켜. 아 근데 이왕 오랜만에 먹는 거면 어느 것을 고... 아 그러면 그냥 매운맛으로 주세요. 하고 싶군요. 네 개 그리고 감자 핫도그 하나. 엽떡 빨리 오면 좋지. 오 이렇게 주는구나. 박스에 담아서 아예. 근데 빨리 해야 돼. 치즈가 붙기 전에. 뭐요? 엔젤 헤어 치즈 어디 있어? 사다. 거기서 봤어. 몰라 이따 가자. 오늘은 따따블 핫도그 냠냠냠 엽기 떡볶이 매운맛도 준비했지.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까. 먹는 건 혼자인데.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 네, 뭐 따따블이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는 치즈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거든요? 현실이요 이게. 엽떡 매운맛 찍어서 먹어보려고 샀고, 그리고 감자 핫도그는 그냥 제가 좋아해서 시켜봤습니다. 일단 치즈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망했네. 치즈가 이렇게 쫙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 치즈가 약간 텅텅 비었어. 텅텅. 너 다시 가고. 뭐랄까? 머스터드 대신에 치즈가 뿌려져 있는 그런 비주얼. 맛은 있네. 뭐 그냥 맛있거든요. 고소하고 기존에 나왔던 치즈 핫도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통모짜렐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돈을 더 주고 먹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일단 엽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엽기 오뎅을 시켜봤는데 일단 떡을 좀 먹어볼게요. 멈출 수가 없네. 와, 엽떡이 이렇게 맛있었나?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다. 와, 아니 잊고 있었어 이 맛을. 제가 사실 막 메뉴를 좀 안 겹치게 하려고 웬만하면은 같은 메뉴를 잘 안 하거든요. 특히 엽떡 같은 경우에는 안 한 지가 진짜 엄청 오래됐는데, 진작 시켜 먹을. 너무 맛있네. 자, 이거 메인이 옆, 뭐야, 명랑에서 바뀌는 거 아니야? 안 돼. 명랑으로 들어가자.
배추랑 파 마무리. 이제 매워지기 시작했어요. 따가워 혀가. 매워지고 있다. 이때 찍어 먹는 거죠. 이거네. 맛있네. 좋아. 마침 안에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래 소세지를 하나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신개념 먹방인데 이거 진짜. 자, 안 들어가니? 그럼 너는 올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비주얼 폭발인데. 아, 아쉽네. 이 나무젓가락이 두꺼우니까 떡이 안 찔리네. 하지만 10번 찍어 안 찍히는 떡볶이 없지. 띵든든든든든. 안 찍히네. 감자는 한 입은 그냥 먹고 나머지는 잘라서 이제 넣어서 막 먹어볼게요. 아니, 개인 취향 차이일 수는 있거든요. 감자가 더 맛있는데. 야, 입에 집어넣을 때 이 감자의 고소한 맛이 막 빡 나잖아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얘보다는. 와, 잘라서 넣어보자. 지옥에서 온 감자 핫도그였던 것. 맛있다. 아, 근데 나 왜 그러지? 왜 별로 안 맵게 느껴지지?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막 옛날에 막 먹으면 덜덜덜덜덜 막 팔 떨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괜찮네. 오, 신기하네. 강해졌나? 나 왜 좀 전에 센 척했지? 내가 떡볶이를 안 먹고 있어서 그런 거였어.
이게 왜 이렇게 국물이 많이 묻어있지? 그 알아? 귀에서 막 혈관 소리 들리는 거? 막 이렇게 꿍꿍꿍꿍 막 이렇게 가야겠다. 쿨피스. 아! 잠깐만, 이거 쿨피스 맨날 먹을 때만 계셔가 먹고 나면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몰라, 일단 먹자. 뿌여 왜 안 따져? 아 진짜 일로와. 뒷문 개방. 아, 또 더 매워지고 있어. 아, 근데 또 먹고 싶네. 아, 미쳤네. 왜 그러냐? 이야, 이 갑자기 아, 근데 저 쿨피스를 먹잖아요? 그러면 입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데 맵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엽떡 맛이라도 계속 느끼면서 아픈 게 나은 것 같아. 아, 엽떡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오늘 그 따따블 치즈 핫도그 먹어봤는데 뭐 이럴 거면 굳이 따따블을 붙일 필요가 있나, 그냥 제 기준에서는 굳이 뭐 700원 더 줘가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아니 근데 비주얼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